shut up and sit down. Hello,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이전에 자이언트 트레발리를 소개해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GT 낚시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그 체력 문제 그리고 낚시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GT 낚시하는 데는 좀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GT가 이렇게 잘 낚이는 물고기는 아닙니다. 전 시간에 최소 하루에 한 300번 던졌다 감았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무거운 장비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구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이언트 트레발리는 입질 순간 차고 나가는 게 좀 대단해요. 동급의 어떤 물고기보다 좀 셉니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텨내려면 낚시꾼이 좀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의 뭐 그랜드 마스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더 피셔맨 스즈키 후미오 씨가 한 말입니다. 제 뭐 낚시, GT 낚시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말한 것이 GT 낚시의 본질을 얘기해줘요. 장시간의 캐스팅은 강한 정신과 육체의 밸런스를 만든다. 파이팅과 족과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본래 GT 낚시의 숨은 매력은 이런 인내와 의기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핀 족과나 아니면 힘이 얼마나 좋으냐는 화이팅의 질 이런 거를 항상들 먼저들 얘기하지만 GT 낚시는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하루 종일 캐스팅을 하고 힘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번 찾아올지 말지 모르는 GT와의 화이팅 그거를 내가 맛을 보려면 그렇죠. 기초 체력을 갖고 하루 종일 그 장시간의 캐스팅을 견뎌내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정신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GT 낚시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역시 체력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 낚시는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GT라는 물고기가 워낙 힘이 좋고 강한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체격도 크고 힘도 세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체력 좋고 힘 좋으면 유리하죠.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그 끈기와 정신력도 그만큼 못지않게 필요해요. 일단 GT 낚시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시면 리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낚싯줄을 완전히 꽉꽉 감으면 거의 1kg 육박해요. 낚싯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세팅을 한 거에 무게가 150g, 200g 되는 이런 큰 루어를 하루 종일 던졌다 감았다 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낚시 환경이 쾌적하지가 않아요. 아열대, 열대 지방의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흔들리는 또 배에서 그 캐스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힘이 좋고 체격도 좋은 그런 앵글러라지만 한 반나절 만에 뻗어버리면 GT 낚시는 못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GT라는 물고기가 동급의 같은 체격의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힘을 엄청나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발력으로 버티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길어야 10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더운 열대 지방에서 캐스팅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중장비를 갖고. 뭐 거의 마라톤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구력도 순발력만큼 지구력도 필요하다는 게 이 GT 낚시의 특징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체격도 좀 별로고, 아, 힘도 좀 약하니까 GT90 못하겠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 약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앵글러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체력, 자기 체격에 맞는 올바른 태클 선택만 한다면, 그리고 낚시 도중에 수분과 에너지 보급을 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GT 낚시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어요. 일단 GT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아열대에서 열대 바다에 걸쳐 있습니다. 대서양에는 없어요. 대서양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물고기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잭크레발이라는 물고기는 있지만 그거는 뭐 GT와는 상관없는 물고기고요. GT는 역시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다. 북단? GT가 낚이는 최북단 그러면은 아마 일본 큐슈 남부에 있는 다네가시마라는 섬 그 주변일 거예요. 다네가시마는 그거 왜 일본이 그 우주로 쏘는 로켓 발사기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나로도 같은 그런 섬인데요. 그 다네가시마 근처가 GT가 나오는 저는 최북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옆에 야쿠 섬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야쿠시마 그 관광지인데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런. 그 근처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도카라 열도, 그다음에 남아미 열도, 그다음에 오키나와로 이어집니다. 그 부근 고기가 GT의 북단, 최북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가면 적도, 또 적도 지나서 더 남쪽으로 계속. 그럼 최남단은 어디냐? 아마 아프리카의 그 동해안의 그 모잠비크 근처일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의 남단쯤에 해당이 될 겁니다. 모잠비크도 해변에서 GT가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니까요. 현실적으로 GT 낚시 잘 되는 곳, 과거에 활발하게 GT 낚시를 갔던 곳. 제가 처음 GT를 잡은 게 1995년도 팔라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가 과거에는 활발하게 GT 원정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뭐 주로 일본 낚시인들이 많이 갔죠. 팔라우, 추쿠, 폼페이, 코스라에, 야프, 비키니 환초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억세스하기가 편하니까들 많이 갔고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다니면서 GT 낚시 방법을 가이드들한테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릴리스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앵글러들이 GT 낚시를 알게 되는 게 늘어나죠. 중국계 그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제 그 유입이 되고 그러다가 요즘은 뭐 유럽에서도 많이 GT 낚시를 합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사람들이 GT 낚시를 많이들 도전들을 해요. 백인들은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이쪽 미크로네시아 그쪽보다는 이 중동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포인트들은 지금 그 현지 백인들이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GT를 많이 잡았던 장소는 몰디브입니다. 과거에 뭐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열흘 일정, 현지에서 열흘 낚시를 했어요.
40마리까지 샜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조기 이렇게 리프 근처에 이렇게 후미진 곳에 저 길로 포퍼를 떨구면 또 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더 캐스팅해놓고 물지 마라 물지 마라 아, 또 물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1년 12월이었나? 11월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 춘추에 2002년도 10년 1월호, 2월호에 연속으로 두 달 연속 기사로 소개도 되고 그랬어요. 당시엔 제가 매년 11월 말, 12월 초에 몰디브를 갔었습니다. 아, 몰디브에 안 가게 된 원인이 여행사, 그 현지의 그 배한테 사기도 당해서 오밤중 몰디브 말레에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일행들이 전부 예약한 배가 우리를 안 데리러 와버리니까 뭐 더블 부킹을 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몰디브는 안 가게 됐어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GT낚시 는 뭐 역시 오키나와인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이 제일 가깝죠.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걸리니까요. 거긴 또 피셔맨의 본사가 뭐 본섬에서 또 비행기 타고 조금 더 가야 되지만 이시가키 섬에 본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인들이 GT낚시를 하게 되면서 의외로 일본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섬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지가 돼가지고 백인들이 거기에 뭐 고기의 조과는 둘째 문제로 피셔맨의 본사를 방문해서 뭐 테크를 산대거나 뭐 만나보고 싶대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오키나와는 가기 편하고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25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매년 코로나 시기에 못 간 것 빼고는 계속 1년에 한, 뭐 한두 차례, 최소 한두 차례는 가고 있어요. GT가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장소. 아, GT 낚시가 처음, GT 루어 낚시가 시작이 된 호주 북부의 그레이트 바리아 리프 지역입니다. 거기에 환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니까요. 호주 북쪽을 다 아우르는 그 정도, 그 대보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트 바리아 리프. 그 지역이 아마 개체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거기에 낚시 방법은,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뭐 연 주변, 암초 주변을 이렇게 노리면서 캐스팅을, 포인트를 내가 보고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배 자체가 트롤링용 크루저다 보니까요. 배 뒤편에만 사람이 거긴 탈 수가 있잖아요. 선장이 위에 그 튜나 타워에 서서 쫙 몰고 가다가 어디 리프 쪽에 그 베이트 볼이 이렇게 보이면 배 속도를 싹 늦추면서 블라인드 캐스팅이에요. 저기 메시 방향 몇 미터에 캐스팅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탁 던졌는데 GT가 안 나오면 또 바로 쫙 또 이동을 계속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곳은 블랙마린 그랜더의 1000파운드 넘는 그 블랙마린이 나오는 트롤링의 성지이다 보니까 또 시즌도 대충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GT 낚시를 하는 배 수배 자체가 힘들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000년대 초반에는 키언스로 가서
그 유명한 선장이 타는 배도 타보고 했습니다만 베리 크로스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킴 앤더슨이었어요. 선종박도 해보고 뭐 멀미를 죽을 뻔 해보는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GT 전문으로 하는 배 수배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그 트롤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셀럽들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뱃삭시 다른 곳에 비해서 아마 0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대절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GT 낚시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잘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개체수가 아직도 그렇게 많고 워낙 많은 데다 또 보호도 되고 있고 그렇겠죠?